제본 미소녀 세 자매의 방, 레드 스커트. 아이 각 세 명의 방이 있는데, 그 방마다 각 캐릭터를 담당하는 캐릭터의 심볼 같은 아이템이 있나 보다. 가운데가 가운데가 이벤트네. 이런 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입 돌아가요. 뭐야? 아니 대사 하나는 좀 넣어주란 말이야. 골드 티아라. 아니 뭐 스톤님 여기 계셨군요. 이런 기절의 시서 데리고 나갑시다. 막 그러고 얻는다든가 막 그래야지. 너무 생략은 심하겠죠. 근데 이게 게임이 후반에 가면 갈수록 자금 상황이라던가 그런 게 많이 나빠가지고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톤을 주웠다. 그러게. 자, 빤스를 입고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그냥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깥길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으로 내려가고, 네, 템! 아, 그 방금 얻은 것들? 그거 아마 얘네가 끼고 있는 것보다 안 좋은 걸걸요? 왜냐면 예전에 본 느낌이 확실히 나기 때문에. 자, 볼까요? 레드 스커트, 안 좋죠? 그리고 아이템 두 개 얻었었죠? 아, 맞아. 아뮬렛들은 중독 마비, 수면 침묵, 마비 침묵, 중독 저주, 그 다음에 안에서 얻은 게 무슨 뭐 있었는데? 뭐였지? 로드는 아니고, 아 티아라 하나 있었죠? 티아라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골드 티아라? 있고 이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 대지의 로봇 얻었어요? 왜 안 좋은 거를 끼고 있지? 자 대지의 로봇, 돼지의 로브는 우리 저팔기한테 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돼지의 로브 이제 나갑시다. 나가자. 아 미완성이라 치기엔 재밌었다. 그죠? 이거를 훨씬 더 완벽하게 해가지고 냈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진짜 아쉽죠. 네, 두 개 있었어요. 근데 로브는 낄 수 있는 애가 아마 자하랑 그 다음 미로였을 거예요. 누구 없죠? 뭐 낄 수 있는 애. 소나타 설마 낄 수 있나? 아니죠? 낄 수 있네, 이런. 자, 소나타. 또, 힐러 겸 버프라고. 희대 갓겜. 아마 이 제작진들도 되게 자신들의 그 게임의 평가에 대한 거를 지금도 보면서 되게 아쉬워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벤트를 다 끝냈으니까, 대충 끝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빤스를 좀 베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뺏겨가지고 다른 거 좀 껴주고, 샌들이나 끼고 나갑시다.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나 보다. 고맙습니다 파오님. 별 말씀을. 어쨌건 디아몬드를 떠나신다니 섭섭하군요. 반드시 다시 뵐 것으로 압니다. 자, 스톤이 감사하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야겠소. 그럼. 너무 생략된 게 많어. 자자, 빨리 출발하도록 합시다. 일이 끝나면 화가산에서 만나는 건 잊지 말도록 하고, 성에서도 얘기했지만 미스터 손과 자아가씨, 미르 공주님 복면씨, 타오는 북주로, 나와 법사 8개, 사우장 부산신 동주로 간다. 라고 또 생략. 여기서 고를 수 있겠지? 자, 어느 쪽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북주 아라르드, 동주 오래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손오공 쪽부터 먼저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손오공, 미로, 파오, 자하, 그 다음 복면 요 파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몬드에서 갈라지는 이야기. 소나타 팟은 힘든 팟. 야, 멀리 간다. 아라르드. 아, 체험판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자, 이쪽에서 배를 타고 왔죠. 아직까지 배를 탈 일이 없으시겠죠? 라고 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아이템이 다 털어진 상태 그대로네요. 그치만 아이템은 좀 바뀌었겠죠? 일단은 아라르드에서 아이템 목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거 그대로인지 아니면은 목록이 바뀌어있는지. 무기점 이 멤버는 아마 시원시원할 거예요. 예전 거 그대로네. 아라르드의 그 성주가 약간 쪼잔한가 보네. 자, 여기는 템이 다 그대로. 아, 오케이, 대오분침. 맞아. 대오분침을 좀 사야죠. 맞아. 자, 산다. 대오분침 요거를 좀 많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썼죠? 이거 적당히 사고. 자, 요 상태에서 갈게요. 배 안에 못 들어가나요? 네, 못 들어가요. 그 방
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배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어? 올해 배 여행을 했으니 휴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관으로 가야지. 아, 오케이. 자, 여관에서 잠을 자자고 합니다. 이 오공이가. 또 오공이가 자하드로 왔다고 여관에서 잠을 자자고 합니다. 어디 보자. 여관의 카운터. 아, 카운터가 얘구나. 카운터가 기계족이라서 그냥 NPC인 줄 알았네. 자아 잘 때 귀엽네. 오공이랑 같은 방 쓰네. 근데 스승님 뭐야? 뭐니? 자, 가볼까. 뭐야 이거. 아, 뭐 꿈 내용이라 살짝 보여주고 땀을 흘리면서 깨어났는데 다시 잔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대충. 아, 나 이거 진짜. 뭐 아무튼 미완성 게임이니까 이해합시다 우리. 방금 그 물음표 뭐야 또? 아, 이거를 이제 본 거지. 화산이 폭발하는 거를. 아, 어떡해. 섬이 모두 녹아버리겠어. 젠장, 어쩌지? 화산이 활동하는 걸 손가락으로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 자시. 미스터손, 알라이 마을로 가요.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꿈에 스승님을 봤어요. 알라이 마을로 가야 돼요. 알라이 마을이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폐허가 됐다는. 꿈이지만 알았어. 가야 한다면 알라이 마을. 생략이 되게 많죠. 예전에 했을 때는 이런 걸 잘 못 느꼈는데 다시 해보면은 이렇게 생략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결국에는 알라이 마을로 가야 된다는데 여기네요. 폐허의 마을. 자, 그리고 아까 웃긴 게 미로랑 자하를 방을 같이 쓰게 하면 되지 왜 오공이랑 자하를. 자, 여기가 숨어있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쭉 다니면서 상자를 까면서 다녀야 돼요. 좋은 회복약. 좋은 회복약. 그러고 보니까 슈퍼보드의 입지가 되게 없다 생각해보니까. 좀 오공이가 싸울 때 슈퍼보드를 타고 싸운다든가 막 그러면은 좀 낫겠는데 결국에는 가면 갈수록 그 슈퍼나무 제외하고는 슈퍼보드를 거의 못 보는 거 아니야. 변신 옵션 세트. 이게 뭐지? 변신 옵션 세트? 네, 지금 얘가 쓰고 있는 무기가 쌍절곤이에요. 흥분제. 무덤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무덤에다 흥분제를 누가 숨겨놨을까? 아, 오니온 방패. 왜 무덤에 흥분제를 숨겨놨을까? 뉴 타입의 증서. 여러분들 무덤에서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끝내주는 약. 마법의 하얀 가루. 뭐 무덤마다 다 있는 거 아니야? 챔피언 벨트. 천도 복숭아. 무덤 나무 뒤마다 뭐 템이 다 있어. 에메랄드 아뮬렛. 황금 사과. 아, 드디어 황금 사과가 나왔습니다. 경험치를 끼고 있으면 경험치를 두 배로 올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바로 그 아이템. 밑에 보물 상자 하나 보였고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더 제가 또 제껴버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만 더. 자, 다 먹은 거 같죠? 내려와서 다른 아이템 요런 거. 대우 분침 두 개. 한 개 아니고 두 개. 그리고 요런 데도 막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지붕 뒤에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요런 데도 꼼꼼하게 다 뒤져주고 요런 데도 그루터기에 뭐 있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요런 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요, 간장마개는 아직 그 부분에 안 갔어요. 거기까지. 여기 아니네. 아니었다. 요런데 뭐 있어 보이는데 느낌이. 요런데 여깄다. 천도 복숭아. 요런게 다 있죠. 요런데도 피해 방패. 와, 되게 무서워 보인다. 피해 방패. 요런데도 다 뒤져줘야 이게 다 템이라서 템이 다 이렇게 숨어있어가지고 다 한 번씩 까줘야 합니다. 요런데도. 자, 여기도 들어가서 못 들어가네. 자,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이제 템을 다 턴 것 같죠? 웬만한 건? 혹시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집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충 밖에 있는 건 다 턴 것 같아요. 여기서도 기다려요. 자, 혼자 가네? 설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지? 이런 데도 선녀의 비녀. 그리고 오라로브. 오라오라오라 오라로브.
그리고 그냥 있는 보물상자는 많이 없네. 다 숨어있고. 요런데 또 숨어있는 거 없니? 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왜 자아가 혼자 왔을까? 뭐 책을 찾아야 되나? 이런데? 없는 것 같으니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소리가 났어. 뭐지? 어떻게 돼서 대체 뭐 때문에? 스승님이 제게 계시를 내렸어요. 우린 얼음산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모든 해답이. 스승님 계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군. 자, 그 자아가씨 스승이라는 건 얼음 여선을 만난 건가? 스승이라는? 예, 어찌 된지 모르겠지만. 왜 그래요 아저씨? 아무것도 아니야. 얼음산으로 가야 한다? 얼음산 거긴 어디지? 얼음장미의 호수 서쪽에 있는 얼음계곡을 지나면 얼음산이 나와요.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건 거길 가야 한다 이거지? 좋아, 일단 그곳으로 가자고. 라고 합니다. 가기 전에 이런데 혹시라도 뭐 덜 턴 거 있는지, 저는 끝까지 이렇게 그지근성을 발휘합니다. 덜 턴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이제 드디어 얼음산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면 될 것 같아요. 얼음장미 호수 말고 여기네, 얼음계곡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많이 얻었으니까 여기 딱 가서 템 세팅부터 일단 세이브하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얻었죠? 일단 얘 거 한번 쭉 보자. 선녀의 비녀. 이거 인트템이네. 근데 이 파티는 502가 있으니까 502랑 자아 둘 다 같이 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얘 맞다. 헤드기어 있지 참. 선녀의 비녀. 그 다음에 로브 중에 오라 로브. 오라의 힘이 깃든 로브라고 하는데 인트 같은 게 올라가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요런데 아이템을 되게 많이 얻었거든요? 그 특수 아이템? 일단 오니온 방패를 얻었으니까 오니온 방패랑 피해 방패, 피해 젖은 방패, 침묵을 방어하며 사용자를 흥분시킨다 라고 하는데, 흥분시킨다, 이게 SG가 빨리 찬다는 거지? 인트가 내려가고, 오니온 방패, 이건 방어력은 높은데 인트가 내려가니까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는 뭘 끼울까? 황금사과. 일단 레벨 제일 낮은 애한테 황금사과를 끼우겠습니다. 28. 와, 파워가 28이야? 26, 27. 복면이랑 자아가 그나마 레벨이 낮네. 그러면은 복면이 템이 좀 애매하니까 복면이한테 황금사과를 끼우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한테 이제 슬슬 이어링 같은 쓰레기템 빼고 방패를 껴주고 싶은데, 아, 방패는 두 번째 자리구나. 근데 소드브레이커는 위에다 못 끼죠. 잠깐만, 방패 중에 인트 올라가는 방패가 다 자아 가져왔나? 그러네, 한 개밖에 없네. 그러면은, 아, 오공한테 슈퍼난마를, 그것도 나쁘지 않네. 네, 그럽시다 그럼. 그리고 얘 나머지 자리에다가 얘가 방패를 낄 수 있네. 그러면은 이걸 해가지고 SG를, 근데 복면이 SG 애매한데. 자, 오공이 악화가죽 벨트 요거 베끼고, 그 다음에 황금사과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주고, 그 다음에 또 얻은 아이템 중에 쓸만했던 게 뭐가 있었더라? 방어구 같은 건 없었죠? 방어구나 머리 같은 거 다 꼈고, 선녀의 비녀 같은 거 꼈고, 수라검, 어장 마귀가 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 이어링 같은 거 좀 바꿔주고 싶은데 너무 옛날 거라서. 뭐 오브 없나? 오브? 오브, 오브 3부, 4부. 오브가 없네요. 아이스, 아니야. 아니고, 인트. 자, 그러면은 다크오블 얘가 끼고 있구나. 자하. 자, 세팅 다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제대로 한 것 같으니까 세이브하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긴가요? 그 간장 나오는 데가? 어? 뭐야? 아, 빤스 안 입혔구나. 얼음 몬스터들 나오니까 자하는 여기서 힘을 쓰기가 힘들겠네. 거의 뭐 손오공으로 캐리해야 되는 그런 맵인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레벨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세? 아, 간장 화산. 화산. 그럼 여기 아니네. 야, 이거 너무 아픈데? 너무 심하게 아프다. 950짜리 870. 여기서 뼈를 묻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직 참. 야, 씨. 딜도 안 들어가고. 이거 제 기억에는 위로 올라가면 그 얼음 골렘이었나 뭐 있었는데 그거를 이 상태로 못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델타, 저 오공이한테 한번 맡겨보고 얼마 뜰지 모르겠는데. 자, 405. 뭐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따로 노가다 해야죠 뭐. 여기서 템파밍 좀 하고
자, 50 사망. 아, 스컹크를 남용했더니 이렇게. 아,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502한테 리커버 회생해주고, 이쯤 되면 좀 살리는 것도 살린 다음에 피 좀 많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자한이 여기서는 거의 뭐 딜이 안 뜰 것 같아요. 한번 써보긴 하겠는데, 제가 보기엔 얘는 힐러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러면 아예 빵 뜨지. 어, 아니네? 얼음이 아니야? 얼음 몬스터처럼 생겨가지고 얼음이 아니야? 뷰티 날토끼 한 마리 이러면 다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피 없는 애들한테 쓰기 되게 아깝네. 이거 얼음 몬스터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는구나. 그 왜 속성 똑같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들어가네. 솔직히 참 뭔가 자아가 이 파티에 있으니까 써라, 그러기 위한 제작진의 배려 같은? 막 그런 느낌이네. 이거 페어리가 쓰는 거 아니야? 초반에 초반 페어리 공격. 자, 파워의 플레임으로 이거 충분히 마무리되죠. 1100. 얘네 약간 무속성 같다. 속성이 추가 데미지 같은 게 없는 거 보니까. 선풍기 바람이 얼마나 세면 저렇게 강풍을 놓으면 감기 걸리는데, 자, 감기가 걸려가지고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무실 때 선풍기 세게 틀어놓고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자, 선풍기를 잘 끄시길. 반감 속성은 의미가 없어요. 반감 속성이 의미가 없다고요? 그 속성 같으면은 뎀 빵 뜨잖아요. 어디였더라? 예전에 그 얼음 애들 나오는 데서 자아 딜이 안 뜨는 것처럼. 아니면 저 자아가 쓰는 스킬 자체가 무속으로 치는 건가? 저랩 스킬만 그 속성 있고? 펜데스. 자, 한 마리지만 달토끼를 썼습니다. 왜냐면 딜이 구리니까. 그 다음에 복면이 밖엔 딜러가 없으니까 여기서 복면이로 수직참 미스! 안 났네. 웬일. 666. 아, 딜. 666 악마의 숫자. 대기 한번 하고 여기서 얘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 자, 라이프 드레인을 하도록. 아, 미로 피 다 차있네요. 그럼 홀리워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8. 아, 비운의 명작. 그죠? 근데 나무 위키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심하게 띄웠다? 요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뭐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살짝 심하게까지 아니고 살짝. 자, 일단 3명이 레벨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피를 채워야 되는 거는 지금 파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파워한테 힐을 주면 될 것 같아요. 로우 힐. 그 다음에 뭐야, 잘못 썼구나. 자아한테 줬구나. 나 파워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여기서 팬티를 끼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냥을 일부러라도 한두 번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골렘 전까지는 일단 팬티를 낀다고 해도. 자, 이 돌 뭔가 수상한데? 없고. 회복약 먹고, 그 다음에 이런데도 뭔가 뛰어내리는 길 같은 거 없나? 막 이러면 보니까 프린세스 메이커 2 있잖아요. 2에서 얼음 맵에서 뛰어내리면 아이템 있는 거. 그런 느낌 난다. 아, 하긴. 그러고 보니까 템 중에 그 뭔가 얘네가 쓸 템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사 먹은 다음에 벗겨도 되겠구나. 아니야, 이러면은. 아니야. 이러면 손오공의 진로가 약간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아, 미스 뭐니? 여기 있고. 자, 손오공이 가서 달토끼를 여기 쓰면은 오케이. 얘네한테 쓰고 단 거만 딱 제외했네. 어렸을 때 그 보던 성인 간판. 자, 취하 요거를 써서 딱 마무리가 딱 되겠네요. 얘는 속성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아까 말했다시피 딱 한 번만 더 싸우고 그 다음에 빤스를 입힐게요. 그런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회복약. 이거 왠지 뒤에 심상치 않은데? 자, 요 전투만 한 다음에 빤스 입히고 그 다음 템파밍 해가지고 템 중에 또 장비템도 나오니까 그거 본 다음에 급습당했네?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투를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급습을 당했네. 슈퍼나무가 레벨 몇이죠? 31? 4렙 남았네? 아니 3렙 남았구나. 3렙이라 확실히 황금사과를 끼고 있으니까 금방 오르긴 하겠는데. 아, 자, 죽어요. 죽지 마세요. 위로의 리커버가 또 멀리서 되니까 여기서 리커버를 한번 써주고. 아, 그래요? 야, 거기서 엄청나게 올리셨네. 날토끼 3마리, 아이, 너무 안 들어오는데, 범위에. 궁떡, 궁떡. 700이라. 자, 자로 딱 저 친구들은 마무리 되겠는데, 저 뒤에 있는 멀쩡한 애들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마리부터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810. 오히려 손오공보다 자아가 지금 더 높다. 딜이라던가 뭐 그런 게 27인데도 불구하고. 자, 두 마리 같이 때리고 싶지만 그래도 한 마리 더 미리 줄여놓는 게 도움이 되니까 쐈는데 미스가 나네. 아주 더러운 짜증. 자, 여기 한 칸만 밑으로 내려가면 딱 좋은 위치에 잡히겠는데 이걸로라도 딜을 조금이라도 더 하겠습니다. 미스 미스. 역시 복면 미스. 복면의 존재의 가치는 미스죠. 역시 복면. 344. 두 대 맞고 시체화 되겠습니다. 시체화 되면은 좋아요. 그 길도 막을 수 있고 시체화 굉장히 좋습니다. 아우 배고파. 왜 이렇게 벌써부터 배고프지? 자, 미로 뭐야, 안 죽었네? 복면이가 안 죽었네?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 하이힐의 범위가 요렇게니까 502가 피 다 차있으니까 뭔가 아깝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딜이나 하겠습니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모자르면은 그걸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미리 이걸로 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달토끼. 왜 항상 이런건 토끼일까? 근데 항상 뭐 게임에서 보면은 섹시 뭐 그런거 담당하는거는 아, 가만 보면 토끼야, 토끼. 자, 피가 별로 없으니까 요런 걸로도 마무리가 되겠죠. 한 칸만 더 가가지고 유성 빙화 요걸로 이 두 마리 일단 죽이고 그 다음에 복면이로 저거 딱 크리 떠가지고 원킬 나면 딱 좋겠는데 자아가 그전에 죽겠네. 자, 우리 전단지 아저씨님 1280번째 1280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80 고마워요. 받으면 받아서 버려주세요. 아니 닉네임은 전단지 아저씨인데 버리라. 아, 그러니까 받은 다음에 그 개수를 줄여야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기억해놨다가 다음에 외출 나갔을 때 이게 침묵인가? 걸렸네? 어이, 저런 걸 막고 있어. 아무튼 전단지 아저씨님 1280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커버? 써서 살려주고 그 다음 나머지 한 마리 100짜리 이거 평타로 잡히겠죠? 대충 잡아주고. 좋아요. 자, 이러면 또 레벨이 많이 오를 거예요. 23,000. 와, 헤드기어 레벨 올랐습니다. 복면 레벨업, 그 다음에 파워 레벨업, 3명이 레벨이 올랐습니다. 이 상태에서 빤스를 좀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손홍이 29가 됐어가지고 29에다 8,000이면 이거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스킬은 31이라서 일단은 파밍을 할까? 그냥 이대로 가면서 랩업을 할까? 또 레벨이 잘 오르니까 사과를 끼워놔가지고 레벨이 잘 오르니까 그냥 이대로 가고 싶네. 2렙만 더 올리면 돼서 힐. 자, 다시 한번 힐. 그죠? 슈퍼나무를 빨리 배우는 게 시원시원하겠죠? 다른 애들 레벨도 올려줄 겸.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손오온 헤드기어 때문에. 아, 또 급습을 당했네.
여러분 또 두드려 맞고 시작하죠. 안 그래도 맷집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기습을 많이 당하지? 자, 우리 봉현이 턴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여기서 수직참 얘가 아니지. 그죠, 이 게임이 좀 제대로 완성돼서 끝까지 다 만들어져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회사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막 그런 상태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냈을 거예요 아마. 그 이 상태로 오랜만에 미스가 노미스로 잘 들어왔습니다. 반격까지 요요요요 뭐라고? 파 뭐라 그랬죠? 방금 뭔가 이상한 거 본 것 같은데 파 무슨 스킬이었지 저게? 자, 큐어 닿나요? 안 닿네요. 한 칸짜리네. 그럼 여기서 얘 그냥 놀고 어차피 얘나 잡을 테니까 일로 와서 뷰티 달도끼 한번 써주고 자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패럴라이즈. 이상한 단어를 본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순간. 자, 여기서 남은 HP가 215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걸로 될까? 조금 애매한데. 215 되네. 자, 경험치는 12,900. 와, 경험치 진짜 많이 준다. 손오공이 2,800. 이거 한 3번 정도를 더 싸우면은 아마 슈퍼 난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절, 잠깐만. 이게 얘 거죠? 딱 봐도? 장비. 수라검, 상절. 진시황을 죽이지 못해 한이 된 검. 서리를 끊는다. 라고 하는데 인트가 3개 올라가네요. 그다음 럭이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아이템을 하나 얻었고요. 위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슨 계곡이라 그랬는데 못 봤네. 아, 또 기습이야, 또. 얘네 왜 이렇게 기습을 많이 당하지? 이 랩에 관련 있나? 자, 또 기습을 당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시작합니다. 뭉쳐있어가지고 스킬 쓰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다 흐트러지네. 자, 위로 4구나. 자, HP 207, 126. 버티긴 했지만 곧 죽을 것 같고 여기서 플레임 에로로 일단 한 마리만 잡고 시작하고 2100, 야, 2100, 와 딜도 좋고. 자, 자아 죽죠, 자아 죽어요, 좀 버텨요. 80일 남았는데 제발. 아이고, 못 버티네요. 우리 최고의 딜러 자아가 숨졌고요. 자, 여기서 한 대 때리고. 아, 캐릭터들이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뒤돌아보고 있고 쟤네들이 공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쟤네가 뒤돌아보고 있고 우리가 그쪽을 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기습을 한 거고 그 얘네 방향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게, 얼음 데미지를. 자, 여기서 달토끼 한번 씁니다. 세 마리밖에 안 들어오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여야겠죠? 우리 오공이 레벨업을 위해서. 요전 끝내면은 딱 502가 레벨이 오를 것 같아요. 아, 자, 살아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죽이네. 네, 인퍼노님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고 좋은 꿈 꾸시고. 네, 강곤 사랑합니다. 잘 자요. 페어리 스킬. 50. 이러면 골고루 때려주니까 다행히도 일단 살았는데. 자, 요래 버리면은 딱 요것만 잡으면은 안심인데 못 잡겠지. 400. 이러면은 이제 파워 사망. 이거 회피하지 않으면 사망. 죽었고 자하 살리고. 50은 죽으면 안 되는데. 회피. 아, 아니네. 야, 턴 너무 안 온다. 기습을 당해서. 50이 죽으면 끝나는데. 버텨라. 못 버티겠지? 300. 와, 이거 안 좋죠. 자,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일 났는데 일단 저군파로 요 둘이라도 잡고. 근데 미스가 나겠지 아마. 오, 또 중요할 땐 미스가 안나네요. 요래버리일 때는 바리게이트가 쳐져있으니까 절대 게임오버 당한 일은 없는데. 자, 일단 오공이 살리고 애들 살리는게 또 중요하겠죠. 달토끼 어차피 한마리밖에 안닿으니까 필요없고. 잠깐만, 분신술 범위가 두마리까지 되네. 자, 그나마 분신술로 딜을 조금이라도 주겠습니다. 자, 여기 집단 굴타 현장. 일진 오공. 갑복면. 갑복면이라 그러니까 무슨
라면 같네요. 라면 갓볶면, 갓볶아낸 라면, 갓볶아낸 면발. 네, 아, 뭐 어차피 다 살아날 텐데요. 뭐 그럼 요번엔 자하, 요번에는 자하로 갑시다. 보자, 여기서 700이기 때문에 저게 또 피통이 애매해서, 저 스킬 쓰면 죽는 피통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살리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지금 28개 많이 사놨죠. 요거 살리고 그 다음에 파워. 오케이 좋아, 피통 많은 걸 때려주네. 착해. 요번 턴에 파워 딱 살린 다음에 끝장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죽어있으면 전투 끝나고 경험치 먹나요? 아니요, 못 먹어서 이렇게 공을 들여 살려야 돼요. 경험치를 주려면은.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살려주고 있어요. 안 살려도 되는 거를 경험치를 위해서. 뿅, 400. 그리고 확실한 마무리. 아이고 스킬치가 없네요. 400 띄우네. 자, 이러면 이제 손오공 레벨 또 오르죠? 2만, 와 경험치 진짜 많이 오른다. 마변마정, 마변마정. 손오공 레벨이 올랐고, 쌍절곤 레벨 올랐고, 미로 레벨업. 자, 요렇게 올랐으니까 일단 요번 안 오른 복면이 같은 애들 HP를 좀 채워줘야 되니까 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면이 힐, 다시 힐. 요러면 이제 파워 힐, 파워 또 힐. 여기선 못 가네. 약초. 자, 손오공의 레벨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가운데가 길일 테고 이 양 사이드는 아이템이겠죠. 좋은 회복약. 아닌가?